자, 이렇게 그리셔요. 요 사이 간격이 벌어지잖아요. 선생님이 지금 스케치를 잘 해주셔서 제가 따라 그리기가 너무 편해요. 요거 그냥 요렇게 해놓으시면 돼요. 요렇게. 그럼 요거 하나 생기잖아요, 한 장. 예. 한 장 만들고. 그 다음에 요거 위에 하이라이트가 지금 덮였어요. 근데 선생님이 수습하려고 지금 닦아내셨어요. 잘 해놓으신 거예요. 자, 얘는 어떻게 하느냐? 요 위에 어둠. 요거 요렇게 누르면 얘 튀어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, 아, 차근차근 내가 하나하나 해나가야 되겠다. 마음을 또 그렇게 먹으면 돼요. 수습해야 되겠다. 네. 마음은 먹는데 수습이 안 되죠. 아니 그리고 선생님 뭘 수습해야 되는지도 몰라요. 그래도 수습 잘했잖아요. 지금. 아니 그래도 스케치를 잘해놨어. 맞아요. 나는 이 스케치도 안 됐어. 우리가 해결해줘. 맞아요. 누가 그러더라, 저기 막 잘 놀래. 그림 그리러 와서 잘 놀으면. 맞아요. 왜냐면 진짜 저는 직업이 됐지만은 진짜 저는 좋아서 너무 많은 그림들을 버렸거든요. 그러니까 좋아서 그냥 막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의 실력이 창출이 됐어요. 그때는 정말 순수할 때 얘기지만. 잘 그리시다가도 안 그리면 못해지나요? 이거는 엄청 많이 그 기술을 닦아 놓으면요 몇 년 쉬었다 다시 시작해도 되긴 돼요. 근데 마음이 틀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림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. 그렇죠. 그것 때문에 저도 누가 그러더라 그림은 뭐 소질이야.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꼭 그림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가 미술을 하고 있어야 그게 유지가 돼요. 아예 손을 놔버리는 게 아니에요. 네. 왜 그러냐면 저도 그 전업작가로 작품 활동할 때는 그림 안 그렸어요. 그러니까 입시를 7년 가르치고 전업작가 5년 할 때는요. 다른 방식으로든 내가 예술 행위를 연결하고 있으면 돼요. 시를 쓰든지 노래를 부르든지. 힘들겠어. 그렇죠. 맞아요. 남자분들은 대기만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되게 안쓰러운 경우가 많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장가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. 결혼해도 이제 아이를 안 낳는 여자 그런 경우가 많아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제주 간의 작가들 보면 대기만성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. 장가는 못 갔지만 끝까지 하니까 되긴 되더라고요. 근데 40대 50대까지 성공하기 기다린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. 밀어주잖아요. 네, 남들 다 뭐 놀러 다니고 애도 낳고 막 자본적인 생활 누리는데 계속 작업실에서 그림 그리면 너무 안쓰럽잖아요. 근데 그만큼 의지가 투철하면 되긴 되더라고요. 자, 여기 이제 쑥 더 들어가니까 제가 진한 색을 확 넣었어요. 이 확신을 제가 가질 수 있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안으로 들어가면서 더 쭉 진해진다. 그래서 안에 넣으실 때는요, 색감이요, 보세요. 더 강한 색을, 채도가 센 거를 탁 넣으셔도 괜찮다. 이거 아무 일도 안 생긴다. 요렇게 놓고 약간 좀 너무 어색하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여기만 살짝 푸시는 거예요. 밝은 쪽에는 손 대지 마시고 이렇게 진하다는 게 물을 덜 섞는 건가요? 아니, 그렇죠. 물을 덜 섞고 이 물감 자체 순색을 그대로 갖다 쓰시는 거예요. 여기서 희석하시는 게 아니고 바로 여기다가 물감 자체를 갖다 쓰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붓을 씻어내서 요 농도가 약간 약한 촉촉한 정도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? 중간 톤을 이렇게 풀어. 요 정도만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.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하는 습식 그라데이션을 반대로 그렇죠? 물감 먼저 찍고 물로 조금 풀고 그렇게 해서 요 밑에 하고 한번 쭉 강하게 이렇게 끌어올려 보세요. 여기